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홍입니다. 6강 2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today 오늘날 자, biomass는 주어로 생물 자원. 자, 생물 자원들은 can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썼죠. 그리고 비동사 pp 썼죠. 그러면 can 할 수 있는데 bpp 될 수 있다. can be pp는 태워질 수가 있다. 자, to generate 투부정사 부사용법으로 generate 발생 시키기 위하여 electricity 전기 안 들어가네요. 전기를 늦게 들어가네요.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자, 대부분의 most 뒤에 복수명사 썼습니다. 근데 복수명사인데 바이오매스는 셀 수 없으니까 그냥 썼네요. 대부분의 생물 자원들은 사용하는데 자, in large installations 자, 커다란 installations는 여기서는 또 의역해야 되는데 인스톨이 설치하다 뜻이죠. 시설 커다란 시설에서 자, consist of wood 자, 하면은 consist는 구성된 자, wood chips 조각 나무 조각이나 sawdust는 싸가 이게 톱이란 뜻이고 sawdust는 뭔지죠? 톱에서 나오는 면지 톱밥이나 다른 바이프로덕트는 옆에서 나오는 생산물 부산물 인데 저브 펄프 혹은 종이 산업 펄프는 우리 뭐 화장지 휘지 만드는 걸 때 나오는 펄프죠. 자, 이러한 것으로 구성되어진 여러 가지 시설에서 사용한다. 자, 이러한 웨이스트. 자, 웨이스트는 쓰레기라고 해도 되고 낭비품. 자, 낭비되는 물질들은 자, 오픈 태워지는데 자, 수동을 썼어요. 자, 오픈도 빈도부사죠. 빈도부사의 위치가 비동사 뒤에 썼네요. BD 조이 일합의 비동사 뒤. 종종 태워지는데 얼롱이드는 그냥 위드예요. 함께 콜 석탄과 함께 자 near 자 팩토리 공장 근처에서 자, 어떤 공장이냐면은 자 they produce them 자 them이 말하는 것은 waste예요. 쓰레기를 만드는 자 공장 근처에서 자 creating 하는 대상은 또 누구냐면 사실상에서는 공장이죠. 생략된 주어가 자 공장들이 만들면서 그래서 능동의 분사구조 현재 분사 자 both A and B 열과 전기 둘 다를 만들면서 자 그 다음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동격으로 봤습니다. borrow process 과정인데 절차인데 자 cold가 또 뭐뭐라고 불리는이죠. 그래서 과거분사로 써야 되고 자 congeneration 이상하다네. 그래서 열 병합 발전이라고 불리는 자 most 또 복수죠. such factories에 s 들어갔죠 여기. 자 그러한이란 말은 열 병합이에요. 열병합 공장 자 대부분은 사용하는데 열을 그리고 전기를 자 여기서는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제기대명사 어법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but 그러나 some은 여기서는 some 공장 자 몇몇의 공장들은 sell 복수동사예요. 파는데 여분의 전기를 자 sell to 썼죠. 2는 utility는 보통 뭐 수력 혹은 전기 이런 거 하는 거를 같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익단체한테 판다. 자, 그 다음 몇몇의 회사들은 또한 자, 번 태우는데 그들의 solid는 고체, 쓰레기를 about 대략 60%의 위치 들어가야 되면서 어법. 자, 위치가 받아주는 거는 waste 명사가 들어가요. 쓰레기 중에 60%는 biomass. 아까 나왔던 생물자원이고 생물자원을 태우는데 자 to obtain이 또 to 부정사 부사용법이죠. obtain은 얻다 얻읍도 아니고 얻다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자 this has additional advantage 자 this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줄 주관식인데 고체 폐기물 태우는 건 여기 나왔죠. 고체 폐기물 태우는 것은 자 this 전체를 fact로 잡았어요. 고체 폐기물 태우는 사실은 단수로 취급합니다. has the additional 부가적인 자 어디 부가적인 이점을 가지는데 자 of 여기서는 답은 자 decreasing 감소시키거나 혹은 reducing 줄여주는데 amount of material 자 하면은 이 물질의 양을 자 하면 어떤 물질이냐면 that must 조동사 또 동사 원형 자 어떤 물질은 가야 되는 in the landfill은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로. 자, 그러나 the process는 여기서 뭐예요? 태우는 과정. 이러한 태우는 과정이란 것은 자, by no means 어떠한 수단으로도는 뜻이에요. 폴루트 프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수단으로든 오염이 없는 것은 아니고 아니고 싼 것도 아니다 라는 뜻이요. 자, 그래서 바이오매스를 통한 자 요런 화력발전 열병합발전이라고 부르면은 두 가지 장점이 있었죠. 첫 번째 장점은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량을 줄여줬고 거기다가 에너지도 발생시키지만 이렇게 환경오염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라는 소재를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물자원 이용의 두 가지 장점과 한계.